자, 약속한 대로 시험 직전에 정리할 수 있도록 흐름 위주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 따로 필기 안할 거예요. 자, 고려 후삼국 통일에서는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고려 건국이 제일 마지막으로 아는데, 고려 건국하고 경순왕이 투항하고 후백제 멸망시키고 민족이 재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고 민족의 후삼국 통일이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 그래서 이쪽은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려 초기의 정치에서는 요세 명의 왕, 여기 좀 가려서 그러는데 성종이죠. 성종 나라 초기의 기틀을 완성하면은 이룰 성자 써서 성종 때 끝난다고 했었습니다. 요세 명의 왕을 구별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태조 왕건 고려 건국했고 특히 호족 정책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호족과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강경책으로 기인제도, 사신간제도 강조했었습니다. 또 만약 때릴 수만은 없죠. 이렇게 포용하기 위해서 결혼 정책, 호족의 딸과 결혼을 많이 했었고, 왕시성을 사하는 사성 정책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북진 정책, 북쪽으로 진격한다. 북쪽에 옛날 고구려 있었죠. 고구려를 그리워했던, 계승하고자 했던 나라가 고려이면서 왕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고, 고구려의 줄임말 고려. 옛날 고구려 수도였었던 평양을 서쪽 수도라고 해서 서경이라고 해서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거란한테 망한 발해 유민을 포용했었고,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배척했었고, 거란이 보낸 낙타를 굶겨 죽였던 만부교 사건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진격을 해서 청천강에서 영만 이르는 옛 고구려 땅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거 북지 정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불교 좋아했었고 훈효십조라는 유언을 남겼었었죠. 광종은 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다 한마디로 왕건 강화랑 관련돼 있습니다. 왕건이 결혼을 29명이 호족 딸과 결혼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왕자들이 치열하게 왕이 다툼을 하다가 광종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호종 숙청하고 노비 안건법이라고 해서 호족의 경제 군사력 주류를 했었고 과거제 시험으로 관리를 뽑음으로써 호족을 눌렀었고 관리들의 유니폼 색깔 제정했었고 연호 제정하면서 왕권 강화에 힘썼던 사람 광종 뭐든지 다 왕권 강화.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 받아들였죠. 여기 시무 28조 내용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불교는 개인의 수신에 좋지만 유교는 치국의 근본이다. 치국 다스릴 치 나라국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유교가 좋다 해가지고 유교 정치가 우리나라에 시작된 것이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인 성종 때부터 조선 때까지 쭉 이어지게 되지요. 자, 그래서 훈효십조 내용 있고 부진정책으로 여기 차지한 거 한번 보고. 그래서 성종 이룰 성자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나라의 초기의 기틀이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에서 완성이 됩니다. 중앙 정치 조직은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따라 했었다 그랬죠. 근데 중서성 문화성을 합쳐서 요세 개의 성인데 이걸 합쳐서 이성육부. 그래서 이건 당나라 따라 한 거고 여기 있는 것들 각각의 역할을 알아두면 좋겠지만 최소한 송나라 거 따라 한 거라는 거 알아두면 좋고 그리고 요거는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였었다라는 거. 특히 요두 개는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였었지만 고려의 귀족들만 참석하는 귀족적인 성격이 보이는 것이 도병마사랑 식목도감이었습니다. 최소한 이두 개의 역할 정도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지방 행정 조직입니다. 보면은 도가 다섯 개라 그랬죠? 또 위에 북계 동계라고 해가지고 요 군사 지역에는 국방 지역이기 때문에 군인을 뒀기 때문에 양계라고 해가지고 양이 양쪽 두 개를 뜻하잖아요. 군사 지역을 놔뒀고 요 후방 지역에는 도를 다섯 개 두어서 일반 행정구역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도지사격인 안찰사랑 병마사를 이완화시켜서 파견을 했었고 그리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많았었고 그리고 이 속현은 향리가 다스렸었고 특히 요거 기억해 두라고 그랬었죠. 향부곡소. 고려는 특수하게 특생정 구역이 있었습니다. 얘네는 이사도 못 가고 세금도 많이 내야 돼. 왕타당했어. 그래서 이런 역할을 했었었고. 그리고 군사제도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수도 개경에는 2군 6이라는 게 있었고, 지방에는 5도 양계. 아까 5도 양계로 나눠졌었죠. 5도는 후방. 후방에는 주현군이라고 해서 군대가 있었고, 양계, 군사지역에는 주진군이라 해가지고 명칭을 달리해서 군대를 파견했었습니다. 토지대도. 고려 시대의 모든 관리한테는 과전이라고 해가지고 과전이 아니죠. 과전은 조선 시대고 전식과 제도를 해가지고 18등급에 나눠서 주소권을 줬습니다. 수조권 땅의 소유권이 아니에요. 소유권은 그 땅의 소유권을 주는 거고 수조권은 그 땅에 매여 있는 농민이 농사를 짓면은 10분의 1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 근데 내가 고려의 관리가 되면은 이 10분의 1을 이 농민이 국가에 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수족권을 받은 관리한테 주는 겁니다. 이걸 수족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과제도랑 고음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음전 5분 이상 관리한테 주어지는 거고 세습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귀족적 성격이 강한 것이 고음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관리가 되려면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음서랑 과거. 과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과, 잡과, 승과. 여기 문이라 되어 있는데 문으로 바꾸세요. 아, 문, 과, 문과. 문과, 잡과, 승과. 보다시피 뭐가 없었다? 무과가 없었다. 그리고 특이하게 승과가 있었던 것이 조선하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려면 과거나 음서. 고려는 이 음서가 더 대우받았었다고 했어요. 5품 이상의 자손들한테 시험 보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세습이 되고 과거제에는 있었지만 음서제가 더 대우받는 귀족 사회였었습니다. 써놨죠 아까 문과 잡과 승과는 있었지만 무과가 없었다라는 거. 교육제도는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고 서울 개경에는 국자감이라는 최고 교육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 좀 말이 빠르지만 앞에 공부에 따른 전제로 흐름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단원별로 되는 거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10강은 이렇게 정리하고 11단원입니다. 고려의 중기 정치입니다. 고려 중기에는 문벌귀족이라는 애들이 등장했었죠. 음서, 공음전, 중첩된 혼인 등으로 권력을 누적시킨 애들. 대표적인 게 경원의 신 이자겸이라 그랬어요. 이자겸은 자기 딸을 예종, 인종, 연달아 왕들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왕의 장인어른이 되는 거죠. 연달아서. 그래서 힘이 무척 셉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문벌귀족이 일으킨 첫 번째 난 이자겸 난입니다. 척준경을 이용해서 진압을 했죠. 하지만 궁궐이 불에 타고 왕권이 실추된 이런 일이 있었죠. 자, 두 번째 문벌귀족끼리 싸운 거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했었습니다. 자, 석영 출신의 묘청이 중심이 돼서 풍수지리설을 내세워서 수도를 석영으로 옮기자. 원래 수도는 개경이었죠. 근데 석영, 지금의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자 했던 사람이 묘청이고 풍수지리설을 내세웁니다. 명당이다. 그래서 만약 여길 가면은 금나라를 정벌할 것이고 황제로 칭합시다. 이렇게 했지만 끝내 김부식이 진압하면서 실패로 끝나죠. 이거 진압하고 나서 김부식이 쓴 책이 삼국사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석영으로 가주고자 했던 북진정책이 좌절된 이 사건, 묘청의 석영천도운동 무지 강조했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대결 구도로 나온다고 했었어요. 석영으로 옮기고자 했었던 석영파, 묘청이 대표적이었죠. 이걸 반대했던 개경파, 원래 수도를 고수했었던 김부식 같은 사람들, 이 대결 구도로 공부해야 됩니다. 석영파는 석영이 평양이었기 때문에 고구려 계승이 강하고 김부식 경주 김씨죠. 신라 계승이 강하고 금나라 정벌 주장했고 금에 사대할 것 주장했었고 불교, 난가, 풍수지리설. 난가 사상이 뭔지는 선생님 단원 설명할 때 아주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자였던 김부식은 유교. 그리고 얘네는 난가 사상에 보다시피 진취적이고 보수적이고. 하지만 누가 이겼다? 요쪽이 윈. 이 사건을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독립운동가 신채호입니다. 신채호는 김부식이 패하고 묘청이 이겼더라면 하면서 묘청이 이기길 바랬어요. 왜냐면 여기 보수적인 김부식이 이기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보수적으로 흘러갔다 이거죠. 그러다가 몇백 년 뒤에 일본한테 먹혔다 이거죠. 식민지로. 그래서 만약에 진취적이었던 석영파 묘청이 이겼다면 우리나라 역사가 꼬라박지 않고 진취적으로 성공을 하면서 일본한테 먹힌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한테 먹혔던 일제시대에 살았던 신초 입장에서는 이 몇백 년 전에 묘청의 석영천도운동이 너무 안타깝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의 저 사건 하나가 우리나라 역사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나비 효과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초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000년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다. 뭐가? 묘청의 석영천도운동이. 왜? 우리를 역사를 후퇴시키고 역사에 먹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신채호 상당히 선생님이 강조했었습니다. 자, 고려 중기의 이자겸 비롯해서 무신 문벌귀족들이 이렇게 깝치니까 너무 문벌귀족들만 깝친단 말이야. 무신들이 왕따당합니다. 문신과 무신이 있는데 문신은 머리 쓰는 애들, 무신은 칼 들고 싸우는 군인들인데 문신들 세상이야. 너무 차별되고 합니다. 그래서 보현원이라는 곳에서 왕이 행차했었을 때 정중부 이방 군인들이 문신들 싹 죽여버리죠. 그래서 군인들,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했는데 이 사건을 무신정변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쭉 권력을 승계하죠. 그러다가 이유민을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민은 천민 출신이야. 제일 낮은 신분이라는 거죠. 요 제일 아래 있는 신분이 최고 권력자가 되었어.
그래서 누구나 이 제일 찌질한 놈도 최고 권력자가 된 거 보니까 누구나 신분 상승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이것을 하극상이라 그럽니다. 아랫놈이 윗놈 치는 거. 그래서 하극상이 엄청나게 만연하는 시대가 요 시대예요. 힘만 있으면 최고 권력자 될 수 있었거든. 그래서 요 당시 때는 농민과 총민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키는데 요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선생님 수업 때 강조했던 게 망이 망소이난. 망이랑 망소이란 형제가 일으킨 난이고 이거는 공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주 명악소난이라고도 해요. 소 기억나요? 아까 고려엔 특수행정구역이 있다 그랬는데 향, 부곡, 소. 그 특수행정구역 중에 하나였던 소 지역이에요. 왕따 당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단순한 하극상일 수도 있지만 지역 차별에 대한 반란도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특수행정구역이 사라지기 시작하다가 조선 때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시 되고 있고 요 만적의 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만적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신정병 이래로 천안부리에서 높은 가지 오류 많았다. 장군이나 정승에 어찌 처음부터 씨가 따로 있겠느냐. 우리가 장군이나 정승 저 새끼들 죽여버리면은 우리가 권력을 차지하면 우리의 씨가 장군이나 정승의 씨가 된다. 어찌 태어날 때부터 높은 신분의 씨가 따로 있겠느냐. 우리가 저 새끼도 죽이고 높은 씨가 되자. 그래서 만족은 씨를 좋아했다라는 거. 만족의 난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강조합니다. 시험 졸라 잘 나와요. 자, 이 사료는 아까 무신 차별대우 받았다 그랬죠. 정중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염이 졸라 멋있어. 군인인데. 근데 무신 새끼가 이 멋있는 수염을 땡기고 라이터로 태워버립니다. 화가 난 정중부가 칼을 빼들죠. 그래서 시작이 된 게 무신정변.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송이라는 군인이 있는데 할아버지 군인이에요. 근데 젊은 문신 새끼가 이 이송을 쓰러졌는데 싸대기를 쳐버립니다. 젊은 문신 놈이 할아버지 군이었던 이송을 싸대기를 치면서 또 정중부가 수염을 태움을 당하면서 옛날에 참지 못하고 칼을 빼든 사건이 무신정변이 되겠죠. 이런 것이 다 사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하극상 시대의 만적이 개경에서 그리고 망이 망소이가 아까 어디서? 공주 명학소에서 최소한 요 두 개 정도는 꼭 알아두고 고등학교 올라갑시다. 근데 여기에 특이한 점은 이렇게 최씨 정권이 4대에 걸쳐서 60여 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인들이 권력 잡으면 국방부가 최고 권력기관이 될 거 아니야. 그 당시에 권력 국방부가 중방이에요. 그래서 중방이 최고 권력기구이다가 최총원은 차별화를 합니다. 교정도감이라 해가지고 최총원이 설치한 건데 여기에서 나라 일을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교정도감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고 아들 최후 때는 이런 걸 만들어요. 정방. 여기서 인사권을 장악합니다. 인사권은 뭐냐면은 뭐 국방부 장관으로 누굴 앉히고 교육부 장관으로 누굴 앉히고 이렇게 사람들을 어느 자리에 앉히는 걸 인사라고 해요. 군인이었던 애들이 이런 데서 다 해. 헤쳐먹어. 근데 최후는 좀 불쌍해. 최후 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몽골. 그러면서 강화도로 천도하고 자기가 만든 삼별초를 통해서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 12강 갈게요. 12강 고려의 대외관계입니다. 요 그림은 솔직히 좀 복잡해요. 보지 말아요. 요걸 보세요. 고려는 옆에 송나라하고는 친했는데 위쪽에 있는 요런 애들하고는 싸웁니다. 자, 고려는 옆에 송나라하고는 사이가 좋았는데 위쪽에 거란, 여진, 몽골 요런 애들이 북방민족이라 그러는데 요런 새끼들하고는 싸웁니다. 큰 틀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친절하게 요금원, 요금원 외우기도 편해. 우리 털게이터 지나면 누가 있어요? 요금원. 지금은 없죠? 지금은 하이패스니까. 하이패스 맞나? 자, 그래서 거란족 요, 금, 원과의 전쟁을 선생님 표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여러 번 쳐들어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것만 소개해줄게요. 서희의 외교 단판. 우리나라 최고의 외교관 서희 들어봤죠? 이때 거란족이 누가 쳐들어오냐면 소손령이 쳐들어온다고 했어요. 소손령. 그래서 소손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씨발 너네 고려. 너네 고려 니들은 신라를 계승했으면서 야, 왜 위쪽 옛날 고구려 땅을 니들이 차지하고 있어? 그랬더니 서희가 하는 말 꺼지세요 꺼지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고려 고구려 고구려 고려. 이름 보다시피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습니다. 무슨 신라를 계승합니까? 꺼지세요. 오히려 옛 고구려 땅 니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니들이 토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소선이 또 뭘 요구하냐면 야 니들은 왜 송나라하고만 친하고 우리하고는 안 친한데 아 꺼지세요 꺼지세요. 여러분하고 친하고 싶어도 여기에 여진족 새끼들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이 새끼 때문에 못 가는 거니까 이 새끼들 좀 해결해주면 갈게요. 그랬더니 그래?
끄덕끄덕하고 끝내 이걸 찾아서 여진족을 쫓아내고 고려한테 주게 되죠. 그래서 차지한 여기 빨간색 점 6개 있죠. 주가 6개죠. 이것을 강동육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인은 말 한마디 가지고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 니들하고 친하고 싶어도 밖에서 못 간다. 이 혓바닥 몇 개 가지고 이 땅을 차지했어요. 이걸 강동육주를 차지했다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 역사에서 최고의 외교 성과, 사회 외교 단판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이 결과 이런 것들 단원별 정량구에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3차는 강감찬 워낙 유명하죠. 귀주대첩. 그래서 요 사료 상당히 유명합니다. 우리는 바로 누구의 후계자다? 고구려의 후계자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했다. 그리고 평양도 우리의 서경이라 해가지고 중요시했다. 그리고 여진족을 몰아내면은 우리가 너네하고 통하지 않겠느냐. 여기 주면 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하게 됐죠. 그래서 서해 외교 단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진족하고 싸움에서는 윤관이 중요합니다. 윤관이 만든 별무반. 이 북방민족은 말을 잘 타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 신기군이라 해가지고 말탄 군대를 만듭니다. 기가 말탈 기자예요. 그래서 말탄 군대, 신보군, 뛰어다니는 군대, 항마군, 마귀에 저항하는 스님 부대.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 별무반을 통해서 여진족을 토벌을 하죠. 그래서 동북구성을 찾습니다. 동북구성이 어딘지 아나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어서. 하지만 조선시대 때 이런 그림을 남겨놨어. 고려지경이라 해가지고 고려 땅임을 이때 동북구성 관련해서 비석 세우는 게 그림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세종대왕도 요 그림 보고서, 요 기록 보고서, 야, 동북구성이 어딘지 한번 찾아봐라. 거기 사또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찾아보라고. 근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동북구성이 어딘지 추측만 있을 뿐 모릅니다. 그래서 요 부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요건 읽어보고. 자, 몽골. 세계의 넘버원이었었던 몽골. 너무 유명하죠? 원나라. 그래서 얘네들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챗GPT에 검색해봤다 그랬죠. 몽골 약점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 그것도 몰라 바보 하면서 얘네는 바다가 없잖아 수군이 약해 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우리 왕족들이 여기 앞에 있는 섬 강화도로 도망갑니다. 아까 누구 때라고 그랬죠? 최씨 정권의 최후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있는 우리 민족들은 그냥 내팽겨치고 도망갔다 그랬죠? 나쁜 새끼들이라고 그랬죠? 하지만 이 처인성에서 김윤환 장군이 살리타 적의 장수 살리타를 화살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이 전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처인성, 처인 부곡. 부곡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향, 부곡, 소. 특수행정구역, 찌질한 왕따지역이라고 그랬었죠. 지역 자체도 왕따지역인데 여기에 스님이었던 김윤우가 마을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독려해가지고 적장까지 쏴 죽일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처인성 전투.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가 돼요. 참고로 처인 부곡이 지금 어디라고 얘기했잖아요. 에버랜드 용인이 에버랜드에 있잖아. 에버랜드 용인에 있잖아. 거기가 여기 처인성이야. 그래서 거기 행정구역 자체가 처인 이름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에버랜드. 에버랜드에서 T익스프레스 타면서 김윤우 장군이 화살 쏴가지고 살리타 사살한 그곳. 지금 용인이라는 거. 그리고 충주성 전투 유명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자. 팔만대장경. 들어봤죠? 하지만 끝내 항복을 해요. 하지만 왕족은 돌아가지만 최씨 정권은 돌아가면 죽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대 부대였었던 삼변초를 끌고 강화도에서 어디로? 진도로. 그 마지막에 또 어디로? 제주도로.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면서 끝까지 저항을 하죠. 그래서 삼변초의 이동 항쟁. 쌤 구슬평가로 계속 물어보고 있죠. 많이 물어봅니다. 전쟁 결과 국토 줬댔죠. 백성 줬댔죠. 문화재가 많이 줬댑니다. 황릉사 구축목탑. 쌤 지난달 갔었어. 가서 봤더니 목탑이라서 불에 타고 없어요. 그래서 유리로 복원해놨어요. 선생님 나중에 종민TV 올릴게요. 초주대장경. 우리나라 최초의 대장경이 이때 불에 탑니다. 그래서 이때 불에 타는 거 알아두고 강화도 천도했었다가 자 진도로 도망갔다가 제주도로 도망가는 삼별초 알아두고 여기 처인성 전투. 용인이라 써있죠. 에버랜드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에버랜드 놀러 갈 때 마냥 놀지 말고 누굴 기억해라. 김윤호 장군을 기억해라. 살리타를 T익스프레스 타면서 쏴죽였던 김윤호를 기억해라. 요 정도는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몇 강이야? 헷갈린다. 자, 갈게요. 이번엔 원 간섭과 국민왕의 저항정책 배울 겁니다. 개혁정책. 자, 우리가 끝내 삼별지 항쟁에도 불구하고 원나라한테 망했죠. 그래서 원나라한테 간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쌍성총강부, 동령부, 탐란총강부 빼앗깁니다. 여기 쓰여져 있죠? 제주도의 탐란총강부, 서경, 평양의 동령부. 그 다음에 철령이라고 하는 고개 위쪽에 쌍성총감부
특히 쌍성 총관부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차지한 일본, 몽골이 이제 일본까지도 쳐들어가죠. 그래서 일본 쳐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 정동행성, 동쪽을 정벌하자. 그래서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갑니다. 고려 군대랑 몽골 군대가 같이 갑니다. 그러다가 태풍이 불어서 실패했었죠. 그래서 이 정동행성은 원래 이거 정벌하려고 만든 기구였었지만 간섭기구로 변질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고려의 왕은 원나라 공주랑 결혼했어야 됐어요. 왕자들은 원나라에 가서 교육받아야 됐어요. 그리고 이름이 다 한 단계 낮춰집니다. 그리고 충땡왕, 충선왕, 충렬왕, 충성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왕들은 다 몽골이 간섭하던 시기 왕들이에요. 몽골 애들이 요구했던 거, 여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매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응방이라고 기구를 만들 정도로 매를 좋아했었고 여자들 좋아해가지고 궁녀들, 처녀들 끌고 갔습니다. 근데 가서 개같은 삶을 살지만 예외적으로 기황후라고 해가지고 황제의 부인, 몽골 황제의 부인이 되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황후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이 기황후 영화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선생님 제자의 사촌 누나라고 했었습니다. 하지원. 얘 오빠가 기철이고 없고 고려에서 깝쳤다라고 그러다 국민왕이 목을 뱉었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당연히 교류하니까 몽골풍, 몽골풍습이 유행하고 우리 것도 유행하고 이때 기회를 잡은 권문세족이라는 신흥 귀족이 등장했었죠. 이런 애들은 이런 유형으로 성공하는 애들. 한마디로 친원파이들입니다. 그래서 몽골을 잘하거나 원나라에 기생하는 이런 쓰레기들. 얘네들은 관직 독점했고 대규모 농장 가지고 있어서 대농장이라는 표현을 붙여가지고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 농민들이 하도 땅을 얘네들한테 빼앗겨가지고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었대요. 그럴 정도 쓰레기. 권문세족. 이때 왕이 된 애가 공민왕이었어요. 보다시피 얘는 충으로 시작하지 않죠? 뭔가 달랐던 거야. 얘 와이프가 노국대장 공주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몽골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을 상당히 사랑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죽었을 때 얘는 시레시레 말타가 이제 동성애도 하게 되고 이걸 영화로 만든 것이 쌍화점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몽골에 저항합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 반원 정책, 반원은 원의 반이 아니라 원나라에 반대한 정책이란 뜻이에요. 큰 틀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권문세족이 아까 엄청난 땅 빼앗았다 그랬죠. 그래서 노비로, 정상적인 사람들도 노비로 다 빼앗았단 말이야. 이거 다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백성들이 힘들잖아. 그래서 신돈이라는 스님을 불러가지고 전민 변정도감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정이 여러분이 아는 발을정, 바로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복구시킨다. 뭐를? 토지랑 노비를 원래대로 복구시킨다. 돌려준다. 그러면 권문세족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신돈 죽이고 국민왕을 죽인 것이 권문세족 쓰레기들. 그 계획은 실패하죠. 어쨌든 이때는 잘 나갔어. 그리고 아까 기철 기억나나요? 공녀로 끌려갔었다가 성공하네. 이 오빠 기철인데 쓰레기거든. 이 새끼 죽여버립니다. 간섭하는 정당에서 없애버리고 몽골 풍습 금지시키고 아까 여기 다운됐었던 이름들 있죠? 다 복구시킵니다. 그리고 아까 빼앗아간 땅 있죠? 쌍성 총과부. 이거 되찾습니다. 그래서 이쪽 땅을 다시 되찾아와요. 이때 도움을 줬었던 것이 이쪽 지역에 있었던 이자춘이라는 사람인데 이성계 아빠였어요. 그래서 이성계 아빠는 원래 친원파였어요. 변절자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이때 외적들이 깝치네. 외적들이 어떻게 요 아래에서는 왜구들이 깝치고 요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깝칩니다. 이때 영웅으로 등장하는 애들이 최영 이성계예요. 북쪽에서 홍건적, 남쪽에서 쓰시마 대마도로 하죠. 이런 새끼들이 깝치니까 최영 이성계 같은 영웅들이 등장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 짜기 군포 앞바다에서 최무선 같은 사람도 활약하고 쓰시마 토벌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영웅들이 등장하던 시기가 고려 말이에요. 우리 불용에도 이 당시 왔었던 영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여기서 활약하다가 민영이 너도 갔었잖아. 그 사람 무덤 저기 청라 옆에 있는 거 기억나나요? 김성우 장군.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가 신돈 제거, 국민왕 제거하면서 실패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시대적으로 시대가 변했어.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죠. 신흥 무인 세력, 뉴 군인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군인. 아까 얘기했죠. 홍건적 외국 격퇴 과정에서 영웅이 된 애들, 최영과 이성계. 영웅이자 라이벌이죠. 자, 그리고 신진사대부, 똘똘이들이에요, 똘똘이들. 얘네들은 뭘 공부했냐면 성리학을 공부했었습니다. 성리학. 성리학 공부하고 과거 출신이 된 똘똘이들인데 국민왕이 키워줬던 애들이야. 끝내 여기에 정도전과 여기에 이성계가 손을 잡고 세운 나라가 조선이죠. 자, 쌍성 총관부 위치 요 그림 시험에 졸라 잘 나오고 자, 왜구 여기 홍건적 왜구 쳐들어오는데 영웅이 된 사람이 최영 이성계 특히 이성계 황산대첩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부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 온통 피바다가 됐었대.
바위가 아직도 빨갛대. 자, 그래서 이 흐름, 고려 말의 흐름 꼭 기억해 주세요. 문화재, 문화 부분입니다. 자, 파트별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공부하고 싶은 친구는 이렇게 시기 다섯 개로 나눌 수 있는 거. 고려시대는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눠서 공부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정리 시간이니까 넘어갈게요. 여기서 우리 꼭 알아야 될 것이 이 두 스님들을 구별하는 거. 자,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지만 의천은 교종 중심으로 천태종을 만들었고 진울은 이 선종 중심으로 조계종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절에 가면 천태종이냐 조계종이냐 이때 탄생합니다. 선생님 수업 때 설명 안 했는데 진울은 특히 요거 좀 알아둬야 돼. 불교 개혁운동 이때 스님들이 쓰레기 짓 하거든. 스님들 고기 못 먹잖아. 근데 맨날 스테이크 먹고 앉아 있고 이 사람들 막 이렇게 목탁 두드리면서 시주 받으러 다니는데 맨날 벤츠 타고 다니면서 막 롤하고 다니고 이런 쓰레기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울은 이 수선사라는 절에서 스님들 안 되겠다 깨끗하게 정하자. 이 수선사가 그 유명한 순천의 송광사는 절이에요. 수업 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비교하는 거 꼭 알아두고. 자, 그리고 삼국사기랑 삼국유사 비교하는 거 요새 구술평가 때 맨날 물어보죠. 그래서 삼국사기, 사기 그릇이 부식되었다. 김부식. 삼국유사, 이응이죠. 1연, 이응 두 개 들어가죠. 기본입니다. 삼국사기, 김부식이 유학자야. 유교사관. 그리고 유학자이기 때문에 신기한 거 안 믿어. 딱딱해. 고리타분해. 기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신라, 경주김씨라고 그랬죠? 신라 그릇이 굉장히 강하고 현재 남아있는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 아주 중요하죠. 아까 이자겸에 난 진압하고 썼다 그랬죠. 자, 이러는 스님이에요. 당연히 불교사관이겠죠. 그리고 신기한 이해가 있어요. 지중한 꼬추 사이즈가 한 45cm 되는데 그런 이야기 적어놨고 독도 차지할 때 나무로 사자 만들어서 어흥해서 뺏었다는 기록도 있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신기한 이야기들. 곰탱이랑 사람탱이가 만나 곰탱이랑 호랑이탱이 만나가지고 배틀 떠가지고 누가 이겼어? 곰탱이가 얘기했죠. 이 곰탱이가 또 사람이 되었네. 얘가 또 해가지고 단군이 태어났네. 믿기지 않는 신기한 이야기들. 스님이기 때문에 이런 거 써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단군 신화를 최초로 기록했다. 그래서 이 차이점 비교하는 거 졸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상 이 정도 알아두고. 자, 편의상 이쪽부터 볼게요. 고려인의 생활. 자, 남녀평등이에요. 남녀평등. 이 사례들 꼭 알아두세요. 근데 이 말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여기. 처가살이란 말 모르더라고. 처갓집.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거야. 조선시대 되면 남자 집으로 오잖아, 여자가.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오히려 여자 집에 가서 살 정도로 여자가 대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남녀 평등이에요. 재산도 나눠주고, 여성도 호주가 되고, 호족도 태어난 순이고, 음수 혜택도 동일하고,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남성 중심 사회가 아니었었습니다. 고려, 조선 초만 하더라도 남녀 평등 사회였었어. 자, 요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읽어보고. 고려의 인쇄술은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그 석가탑에서 태어났던 거 석가탑 안에서 우연찮게 발견한 목판으로 만든 가장 오래된 인쇄물이 뭐였었죠? 무구전광대 다란이경은 목판으로 만든 인쇄물이고 오래됐었잖아. 이거는 통일신라 때 문화재고 고려 때는 이렇게 보다시피 인쇄물이 졸라 많아. 그래서 인쇄술의 나라가 고려입니다. 그중에 초조대장경 초가 초기 처음 초자예요. 처음으로 만든 대장경판이 초조대장경이야. 아까 봤죠? 몽골 때 불에 탄 거. 그리고 팔만대장경. 판때기 자체가 8만 개가 넘는데. 난 글씨가 8만 개인 줄 알았더니 판때기가 8만 개가 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린 거야. 불교 힘으로 몽골을 무찌르자. 그래서 강화도에 있던 것을 조선시대 때 해인사로 그래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인정받았다는 거. 그리고 상정 고금 예문. 친절하게도 1, 2, 3, 4네.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기록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래. 하지만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직지 심체 요절이고 직지라고도 하죠. 그래서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현재 프랑스에 가지고 있고 기록, 세계 기록 유산도로 역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요 고려의 인쇄술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자 남녀평등이라는 증거 나오죠. 일남 오녀 중에 엄마가 아들한테만 노비를 더 준다 그랬어.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 꺼지세요. 아들이라고 저한테만 주면 제가 누나들한테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주세요라고 했었던 사료. 아주 유명한 사료예요. 자 그리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잔이라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에요. 근데 요 위에 요거 있죠. 요게 공포고 기둥. 공포 기둥. 하나하나 이렇게 외층되죠. 이런 것을 주심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가운데 공포가 더 있으면 다포라고 합니다. 다포. 근데 주심포만 알아두세요. 주심포. 그리고 기둥이 보통 이렇게 수직인데 얘는 여기 볼록해. 여자 임신한 것처럼 배가 흘러내렸다. 배열름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심포 배열름 기둥 대표적인 게 영주 부석사. 근데 또 있어요.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 예산 수덕사 공통되게 주심포 양식 배열름 기둥 알아두세요.
우리 부령에선 이게 제일 가깝죠. 선생님 셋 다 가봤어요. 그리고 고려 때는 탑이 다각 다층. 알고 있는 다 뭐가 있어요? 만타다예요. 각이 많어. 이게 팔각이야. 여덟 개나 돼, 각이. 층, 졸라 많죠. 그래서 고려 때는 다자가 많어. 층도 많고 각도 많아요. 왜냐면 호족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호족들 취향이, 호족이 지방의 세력가들이잖아. 취향이 다양하니까 탑들도 되게 다양해. 그래서 평창, 개성. 요거는 이제 승탑은 부도라고도 했는데 승려의 사리를 모신 것이죠. 사리. 원래 부처의 사리를 모신 것을 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승탑은 스님 승자, 스님의 사리를 모신 곳. 그래서 누가 좋아한다 그랬어? 부대찌개 사장님들. 사리 추가요 하면은 여기서 딱 사리 꺼내가지고 갖다 주죠. 자, 그래서 알아두고. 자, 부처님. 요 세 가지 대표적인 부처님이에요. 사진만 보고도 고려시대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고려는 누가 세운 나라다? 지방의 호족. 개성이 강하다 그랬죠. 부처들도 개성이 강해. 철을 좋아하는 호족이 세웠나봐. 철로 만든 철불. 요거 관양대 옆에 있는데 이게 15m가 넘는데 졸라 커요. 그래서 얼굴이 가분수죠. 그래서 그쪽은 호족이 머리가 졸라 컸나봐. 근데 요건 FM이야. 통일신라가 통일을 이뤘기 때문에 3층 탑처럼 탑도 균형이 있고 부처도 석굴암처럼 균형 있는 걸 많이 만들거든. 근데 고려에 예외적으로 균형이 맞는 부처님이 요거야. 아까 여기 있는 요거 영주부석사. 하지만 요 필요 없어. 무조건 요거 나오면 고려시대다. 선생님 여기 가봤어요. 15m. 여기 왜 막 졸라 많아. 이게 뭔지 알아요? 비둘기 똥. 졸라 많습니다. 요 판때기만 해도 지금 도서실인데 도서실은 발만 해. 그래서 새들이 똥 많이 샀어요. 그래서 논산 관촉사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자, 쌍화점 아까 영화 기억나나요? 공민왕이 동성애 빠져가지고 묘사한 거기 조인성 엉덩이 나오고 송지효 가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마지막 장면이 이거예요. 공민왕 거기 남자 주인공이 화살로 사냥하는 장면인데 이거랑 딱 오버랩이 되죠. 그래서 이거 고려시대 됐고 그리고 고려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거 부처님 그림 많이 그렸고 중요하지 않고 자 고려의 대표적인 도자기 순수청자 나중에 순수하게 청색이잖아.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상감청자 나중에 은까지 집어넣은 은입사 하지만 요 정도 알아두세요. 순수청자 상감청자 고려시대 거구나.